아, 왜 유튜버 분들이 영업을 하는지 알겠다. 피부가 탱글탱글하게 정말 피부에서 이렇게 빔 쏘는 느낌을 내고 싶다? 이거 딱 한 장으로 끝장 낼 수 있어요. 스킵하시면 안 됩니다. 아, 역시. 아, 진짜 너무 좋아. 내 피부 지금 실크? 너무 마음에 들어. 우리 말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뷰티 유튜버 이름을 걸고 소개하는 인생템, 좁쌀, 트러블, 여드름에 좋은 제품들을 딱 베스트 3를 꼽아봤어요. 그때 당시에 제 신난 모습을 보고서는 몰랑이분들이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아줘가지고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도 막 감동받고 댓글 하나하나 캡처하면서 맞아 맞아 이거지 이거지 하는 마음에 진짜 다시 한번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때는 여드름 트러블이었다면 이번에는 모공, 탄력, 리프팅, 늘지 않는 방법 이걸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어디냐? 바로 올리브영. 올리브영 VVIP가 소개를 해보는 올리브영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제품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모공, 탄력, 피부가 어려지는 아랑이 진짜 찐으로 효과본 제품 베스트 3! 지금부터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자, 우리 몰랑이분들 첫 번째 제품은요. 이미 너무 스테디 제품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뷰티 유튜버분들이 인생템으로 꼽고 있는 제품인데 저도 유튜버분들한테 영업을 당해가지고 쓰기 시작을 했는데 아, 왜 유튜버분들이 영업을 하는지 알겠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거 진짜 좋아요라고 했었던 바로 그 제품인데요. 일단 우리 몰랑이분들 소개하기 앞서서 자랑 먼저 해보자면요. 0.5초에 한 장씩 판매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벌써 200만 장이 넘게 판매가 됐다고 하거든요. 제가 숫자에 진짜 약한 문과생이잖아요. 숫자에 진짜 약한 나조차도 200만 장이면 일단 대단한 건 알겠어. 그래서 올리브영에 입점하자마자 일단 랭킹 씹어먹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얘 랭킹 씹어먹었다고 얘기해도 되나? 마스크팩 베스트 자리 씹어먹고 저뿐만 아니라 엄청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해준 제품이에요. 약간 이쯤 되면 눈치채신 분들도 있죠. 짜잔. 바이오던스의 바이오 콜라겐 리얼 딥 마스크팩이에요. 이 제품을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피부가 맑아 보이면서 모공 쫀쫀하고 수분 광채 가득하면서 콜라겐 가득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얘 전날 저녁 써주세요. 이거 딱 한 장으로 끝! 짝 낼 수 있어요. 진짜 가능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 피부가 진짜 맑아 보이는 느낌? 수분이 가득하면서도 콜라겐이 꽉 차올라가지고 피부가 탱글탱글하게 정말 피부에서 이렇게 빔 쏘는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러면 이 마스크팩을 써주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마스크팩은요. 시트 따로, 에센스를 따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콜라겐 마스크팩은 콜라겐 자체의 유효 성분을 이 겔 타입으로 압축을 시킨 고농축이에요. 에센스 따로, 시트 따로가 아니라 이 유효 성분 자체를 겔 타입으로 굳힌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시트 자체가 앰플이라서 시간이 오래 지나도 건조함이 없어요. 보통 다른 마스크팩은 10분, 15분이 지나면 떼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40분, 50분이 지나도 심지어 자고 일어나도 이 촉촉함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건조하지 않다라는 점, 이 콜라겐 마스크팩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투명하게 바뀌어요. 이게 피부에 유효 성분이 전달이 되면서 콜라겐 마스크팩이 투명하게 변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아, 근데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써보고 피부에서 느껴지고 피부에서 보이는 거를 약간 봐야 돼. 수분 채워줘, 모공 쫀쫀해줘, 탄력까지 같이 채워줘. 그럼 어디에 좋겠어요? 화장도 잘 먹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죠. 전날 사용해주면 찐이라고. 그래서 저는 중요한 날 전날 사용해주는 거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몰랑이 분들도 사용해보면 확실히 피부가 달라진 걸 느끼는데 저는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부분은 맑음과 탱탱함? 그 피부의 칙칙함 정도였어요. 피부의 밝기는 미백이랑 관련이 있는데 피부의 칙칙함은 그 탱탱함, 콜라겐에서 나온 그 탱탱함이랑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바이오던스 콜라겐 마스크팩 쓰면서 그 콜라겐 자체의 탱탱함을 많이 채워주다 보니까 저는 그 칙칙한 부분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도 써보시면서 혹시라도 그 칙칙함이 고민이셨던 분들이라면 만족도가 확실히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진짜
진짜 잘 쓰는 게이 앰플이거든요. 이 앰플 4병은 다 비웠고 얼마 전에 제가 해외여행 갔다 올 때도 비행기 안에서 이 콜라겐 앰플 딱 하나만 챙겼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챙기고 이 앰플 하나만 챙겨가지고 비행기 그 건조한 곳 안에서 14시간 동안 앰플 한 병을 탈탈탈 비울 정도로 이 앰플 진짜 애정했고 앰플 4병이 한 박스거든요. 지금은 앰플 2병 지금 남겨놓고 새 거 하나 정도 남겨놓을 정도로 이 앰플도 진짜 쟁여놓고 쓰고 있기 때문에 콜라겐 마스크팩 위에다가 앰플까지 같이 써줬을 때 시너지가 진짜 높기 때문에 마스크팩 기존에 쓰시던 분들이라면 앰플까지 같이 써주시는 거 완전 추천드려요. 제가 방금 소개했었던 바이오더스 이 콜라겐 마스크팩은 올령 입점하자마자 베스트 자리를 씹어먹었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소개하는 바로 지금 올리브영에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세일 중이라고 하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확인해주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제가 모공 제품을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우선은 일소 코팩이에요. 몰랑이 분들 제가 봄부터 미친 듯이 소개를 했었죠. 맞아요 여러분 스킵하셔도 되는데요. 스킵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유는요. 제가 일소 코팩을 소개를 하면서 워터필링이랑 같이 써주니까 코에 있는 모든 각질을 다 밀어주고 불려주고 전부 다 깔끔하게 제거시켜줘서 진짜 좋아요 라고 했었는데 아 진짜 일소님 역시 일 잘하시네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일소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일소에서 노즈 밀대 필링기를 내줬어요. 이거는 저는 기획세트로 이번에 주셔가지고 써보고 있는데 블랙헤드 제거기를 추가로 증정을 해준다고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꿀팁은 이 블랙헤드 제거기만도 따로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이걸 따로 구매할 수 없을까라고 해가지고 어제 올리브영에 찾아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거를 따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하 역시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은 기존에 일소 코팩을 쟁여놓거나 구매를 하셨던 분들은 이 노즈 밀대만 따로 구매하세요. 워터필링기를 아직 구매 안 하신 우리 몰랑이 분들이라면 그냥 이거 밀대만 따로 구매해가지고 그냥 밀어만 주면 되거든요. 그래도 충분히 다 제거가 가능하니까 왕추천. 다음은 몰랑이 분들 제가 또 새로운 크림을 발견을 했어요. 아 진짜 너무 좋아. 닥터지의 블랙 스네일 크림이에요. 여러분 이거 써보신 분들 있어요? 써보신 분들 있으면 당장 댓글 달아줘요. 이거 신상은 아닌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나 이제 써봤어? 이게 브라이트닝 안티 에이징 크림이라고 해요. 기존에 써봤던 뭔가 이렇게 꾸덕꾸덕한 크림 중에서는 진짜 만족도 최고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같이 더운 여름철에는 약간 외면받는 크림의 느낌이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가을, 겨울이 찾아오잖아요. 얘 빛을 발할 겁니다. 지금은 살짝 외면받을 수 있어. 너 지금 대기 타고 있어. 가을, 겨울이 되잖아요. 얘 난리 나요. 하지만 저는요. 여름인데도 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여름철이지만 저는 건성에 피부결이 약간 까끌까끌해요. 굉장히 얇은 피부고 여름철에도 수분 보습 꽉 채워줘야 되는 피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올리브영 가가지고 아 여름철에 수딩크림 말고 나의 약간 보습력을 채워줄 수 있는 크림은 없을까. 기초 라인을 싹 다 뒤졌어요. 손등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팔에도 바르고 막 여기저기 막 바르다가 약간 이렇게 약간 쫀득 쫀득 쫀득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얘는 하고서는 쓱 바르고서는 손등에다가 문질러서 흡수를 시켰는데 마무리감이 뭐지? 이 부드러움은? 뭐지? 이 살결은? 내 피부 지금 실크? 피부가 맨들맨들맨들맨들한 게 약간 그 스파에서 마무리 케어해준 듯한 느낌으로 피부결이 뭔가 스르르 하면서 착 하고 만들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약간 이런 늘어나는 실타래 같은 제형인데 마무리감에서는 아 뭐지 이 샤베트 같은 느낌은 이 반전 매력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 써보면 너무너무너무 만족할 것 같은 이 제형감. 여러분 대신 얘는 제가 추천을 할 피부 타입이 있어요. 지성분들보다는 건성, 복합성 특히나 지금 같은 계절 여러분 테스트하고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저는 건성이고 30대라서 이 제형감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지성이라면 언니 이거 무거워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올영 가서 테스트해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 몰랑이분들 모공, 탄력, 피부가 어려지는 보습에 좋은 이런 제품들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써보고서 진짜 좋은 제품들을 딱 선별해가지고 소개를 했으니까요. 우리 몰랑이분들 알차게 또 구매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또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끝!
Bye-bye.